상상력 쑥, 창의력 팡! 은절월드! 유튜브에서 은절월드를 검색, 구독해주세요. 은절이 들려주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오늘도 제우스의 바람으로 태어난 한 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바로 포도주의 신이자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도 한 디오니소스예요. 제우스는 세멜레라는 여인을 깊이 사랑했어요. 세멜레는 테베의 왕인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였지요. 세멜레는 제우스와의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신들의 여왕인 헤라가 제우스의 바람을 눈치채고 말았죠. 제우스가 이번엔 세멜레에게 빠졌군. 세멜레, 가만두지 않겠어. 헤라는 세멜레의 유모인 베로에로 변신해서 세멜레를 찾아갔어요. 세멜레 공주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지요? 어머, 유모 오랜만이야. 유모도 건강히 잘 지냈지. 오랜만에 어린 시절 자신을 길러준 유모를 만난 세멜레는 무척 반가워했어요. 유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세멜레는 자신의 사랑까지 고백했죠. 유모,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제우스 신이셔. 사랑스럽게 제잘대는 세멜레를 바라보는 헤라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헤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채 하며 세멜레에게 말했죠. 아이고, 공주님, 어쩌자고 그런 남자를 함부로 믿으세요? 그 남자가 제우스 신인 척하고 순진한 공주님을 꿰어내는 사기꾼이면 어쩌시려고요? 걱정어린 유모의 말에 세멜레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그 남자를 만나면 한번 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겠어. 정말 고마워, 유모. 시간이 흘러 제우스가 세멜레를 찾아와 그녀를 껴안았어요. 제우스님, 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스틱스 강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어. 스틱스 강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자신의 입으로 뱉은 약속을 결코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세멜레는 기뻐하며 냉큼 제우스에게 부탁했죠. 다음에 저를 만나러 오실 때는 신으로서의 제우스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세멜레의 부탁을 들은 제우스는 크게 놀랐어요. 신의 광채와 번개의 빛을 본다면 세멜레는 다 죽고 말 텐데. 아차 했지만 스틱스 강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은 어길 수 없었죠. 제우스는 올림푸스에 가서 신의 모습을 하고 가장 약한 번개를 골라 세멜레에게 갔어요. 제우스님! 결국 세멜레는 제우스의 눈부신 빛과 번개의 뜨거운 열기로 까맣게 타 죽고 말았어요. 제우스는 재빨리 세멜레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아이를 꺼냈어요. 아, 다행히 아기는 살아있군. 제우스는 아이를 자신의 허벅지에 넣고 실로 꿰맸어요.
아이는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 태어났지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난 신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제우스는 디오니소스를 헤르메스에게 맡겼어요. 이 아이가 헤라의 눈에 띄기 전에 숨겨서 기를 만한 곳을 알아보거라. 헤르메스는 디오니소스를 니사산의 요정들에게 맡겨 키우게 했어요. 디오니소스는 산 이곳저곳을 뛰어놀며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여느 때처럼 산속에서 놀고 있던 디오니소스는 포도 덩굴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맛있어 보이는 걸. 포도 맛에 반한 디오니소스는 포도를 따먹고 그 씨를 땅에 뱉었어요. 얼마 안 가 디오니소스는 자신이 뱉어낸 씨에서 포도 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지요. 디오니소스는 포도 덩굴이 감고 올라갈 막대기들을 세우고 가꾸었어요. 포도를 재배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지요. 디오니소스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딴 포도를 큰 바구니에 모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디오니소스는 바구니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군. 포도가 발효되면 술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디오니소스는 포도주를 빚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지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즐거움을 널리 알려야겠다. 디오니소스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이 알아낸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빚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사람들은 디오니소스에게 열광했지요. 포도주를 한 잔만 마시면 온몸의 피로가 싹 사라져.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환상적인 곳인지 미처 몰랐어요. 이분을 포도주의 신으로 모시자. 디오니소스님 만세! 만세!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요정이나 여자들은 미친 여자들이라는 뜻의 마이나데스라고 불렸고 오늘날 마니아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어요. 또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서로 놀리고 농담을 주고받는 데에서 그리스의 희극이 비롯되었다고 해요. 디오니소스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자 제우스는 그를 올림포스의 신으로 데려왔어요. 올림포스 궁전에는 12개의 빛나는 황금 의자가 있었는데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12명의 신만이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었지요. 아, 그런데 디오니소스가 앉을 의자가 없군. 신들이 저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 불씨의 여신 헤스티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디오니소스, 여기 앉도록 해요. 나는 화로가에 앉으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헤스티아님. 마음씨 고운 헤스티아의 양보로 디오니소스는 무사히 올림포스 12신이 될 수 있었어요. 디오니소스는 후에 제우스의 허락을 받고 지하 세계에 있는 어머니 세멜레를 올림포스로 모시고 가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은젤이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그리스 신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젤 창작 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